인천 영상위원회가 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영화 검사와 여선생을 변사 공연과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는 인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상영회 밥맛을 극장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 말 음악영화 위플래시 상영 및 드러머 최재민, 김민기의 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 바 있는데요. 스크린에는 무성 영화가 상영되고 무대 앞에 등장한 변사가 영화의 내용을 말로 풀어내는 변사 공연은 유성 영화가 도입되기 이전 가장 인기 있는 오락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검사와 여선생은 1948년도에 제작된 최후의 무성 영화로 마지막 변사 공연작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인데요. 이번 밥마실 극장에서는 한국영상자료원 찾아가는 영화관 팀의 협조로 60년 전 극장 풍경을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오늘 하여튼 옛날 생각나네요. 예, 옛날 생각나고 옛날 그 선생님들 한 것보다도 오늘 변사가 더 좋은 것 같아.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그 학창시절 때 그 교복 입던 생각이 너무 그립고 그때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런 생각도 나고 이런 거는 오래오래 간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무성 영화를 틀어놓고 버라이어티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한 30역 하죠. 거기에 나오는 모든 배역의 목소리 다 내고 노래하고 제가 관객과 터치 가서 노래를 하면서 앉는다든가 또 할머니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든가 그런 리얼 감정, 그야말로 레알을 느끼는 이 콘텐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변사로 나설 배우 최영준은 연극배우이자 코미디언으로 순의 내 사랑 등 다수의 변사극을 선보인 바 있으며 오랜 경험과 특유의 끼를 살려 이번 공연에서도 정통 신파극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밥마실 극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과거 변사 공연의 추억을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젊은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영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천 시민들의 영화 향유 기회 확대, 특히 중장년 및 노년 세대의 건강한 문화 생활을 도모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통 인천 뉴스 박선영입니다.